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미즈마와시 소바 기술 피해야 할 것과 참고할 것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 미즈마와시에 걸리는 시간은 메밀의 분쇄 방법과 입도, 입자의 크기, 조쇄, 중쇄, 미분쇄, 초미분쇄, 부재료, 풀 가사리, 달걀, 참마 밀가루의 비율과 습도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즈마와시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이내에 끝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이 많으면 15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메밀, 분쇄 가루의 종류. 메밀의 품질과 분쇄도에 따라 미즈마와시의 시간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거친 가루와 초미쇄분의 미즈마와시 과정을 비슷한 시간으로 가져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국수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거친 메밀가루가 소바를 만드는 일에 난도를 높이며 수분을 흡수하는 시간이 달라 마무리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2. 온, 습도. 1년 동안 밀가루의 수분을 측정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걱정하시듯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리 큰 차이는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도 장마 같은 습도가 높은 기간에는 미즈마와시에 걸리는 시간이 아무래도 짧아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체험하시고 기억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3. 경력과 경험. 커피 원두의 분쇄도에 따라 에스프레소가 되기도 하고 드립이나 프렌치프레스 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쇄도에 맞지 않는 커피를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수타 소바의 재료인 메밀도 분쇄도에 따라 미즈마와시에 걸리는 시간과 물, 투입량이 달라지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연습과 실전으로 체득한다고 능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고 외울 정도가 돼야 자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4. 초보자의 경우 무조건 시간을 줄여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경력자가 10분 걸린다면 그보다 줄여 8분에 완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자는 적절한 상태를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초보자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균일한 품질을 위해 좋습니다. 미즈마와시의 종류는 소바가 물과 만나 한 덩어리로 뭉쳐진 후 매끈해진 상태여야 합니다. 매끈하다는 완성품은 매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사람마다의 감각이 달라 합의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본인의 경험으로 익힐 수뿐이 없습니다. 모래를 뭉치면 모래알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상태는 매끈하다 말할 수 없고 수제비 반죽이나 만두피를 보시면 매끈하다는 표현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는 귓불을 만졌을 때의 매끈하고 쫀득함이라고 할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